젊음은 무엇일까?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한 무한의 힘.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 꿈을 실현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젊음이다. 저희가 환경이나 여러 제작 여건들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감독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좀 막 이렇게 재미있고 스릴 있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다채로운 색채, 매력적인 캐릭터, 몰아치는 흡입력, 그 특유의 색과 느낌이 젊다. 대구의 영화는 28 청춘이다. 뭐 지금이 전성기라고 등장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생길 거여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성기보다 영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들. 대구의 영화인들이 쏘아올린 스크린의 불빛은 이제 대구만의 것이 아니다. 2022년 전국의 관객을 향하는 그 첫 발걸음을 쫓았다. 반가운 소식은 서울에서부터 들렸다. 지난 3월 11일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상암동 영상자료원 내에는 독립영화 상설영화관인 시네마테크 코파가 있다. 이곳에서 올해 첫 로컬 시네마 기획전이 열렸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제 보존하고 또 그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공공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구 경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로컬 시네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선 갖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저희가 직접 대구로 가서 감독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에너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 로컬 시네마 기획전의 첫 포문을 연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영화다. 상영하는 대구 경북 지역 독립영화는 감정원 감독의 희수를 시작으로 총 19편. 9편은 상영관에서, 10편은 온라인에서 관객과 만난다.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영화의 느낌을 어떤 걸 살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포스터에 보이는 공장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나뭇가지 아래라든지 그 공간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사람 내가 난다? 네,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주제적으로 노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감독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셔서 그 캐릭터가 사실 창작을 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창작한 캐릭터한테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론 직설적으로, 때론 내밀하게 하고픈 이야기를 건네는 감독들의 시선. 또 다른 색깔의 생명력을 지닌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관객들은 극장을 찾았다. 첫 상영작은 감정원 감독이 2021년 제작한 장편 영화 희수다. 일단 좀 다양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 소외된 뭐 그런 사회 좀 이슈나 뭐 소외된 부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제가 공부도 많이 되고요.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가 아주 시 같은 영화여서 시적인 느낌이 나는 서사적인 구조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시 같은 느낌인 문학적인 영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희수 연출한 감정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수를 연기한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이어진 시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됐다. 희수의 감정원 감독과 공민정 배우가 함께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정말 살고 싶을 때 만들었던 영화이거든요. 잘 살고 싶고 내 친구도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영화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저랑 희수랑 굉장히 접점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도 스스로 좀 치유를 많이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 좀 놀라기도 했고 굉장히 기뻤어요. 대구 경북을 이렇게 묶어서 로컬 시네마라는 주제로 영화를 소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은 많지 않았거든요.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들 또 캐릭터 공간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또 저희가 먼저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영상위원회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로컬 시네마 기획전은 감독에게도 관객에게도 특별한 자리다. 영화제와 예술극장이 아니면 감독은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고 지역의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회 역시 관객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문화예술이 그러하지만 영화 산업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영화 산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각 지역 안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강원도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고민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은 독립영화 감독들은 더 구석구석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좀 다양한 기회로 상영이 될 수 있는 자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 지역 영화는 그 사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작품을 만드는 현장은 여전히 고달프다. 촬영하는 기간이 보통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날짜에 이렇게 촬영 스케줄이 이렇게 모여버리면 이렇게 장비를 대구에서 대여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서울에서 장비를 이렇게 공수해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렵고. 아버지 고국을 가시면 노는 땅 있잖아, 그거. 양감재 그거 팔라 하겠나? 강 건너 몇 화 있는겨? 그거 아버지 쓸 겁니까? 대구라는 이제 이 단체로 해서 영화들이 다 묶여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이제 이번에 상영 기회를 가진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단편영화만 보면 거의 1년에 한 1200편이 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이제 영화제에 갈 수 있는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편 정도만 상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영화제를 갈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판단이나 심사에 의한 건데 또 꼭 그 심사에 채택되지 못했다고 나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영할 수 있는 지역 영화관들이 더 많이 생기면은 좀 더 영화를 만드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한국영상자료원의 로컬 시네마 기획전에서 첫 상영 지역이 대구 경북으로 선정됐다. 관객의 시선을 붙드는 작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영화제 수상작도 늘었다.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게 이렇게 선배 감독님들이랑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 이렇게 드리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촬영할 때도 응원도 많이 와주시고 항상 영화를 만드는 좀 사람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좀 뭐 이렇게 재미있고 스릴 있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 영화만의 느낌도 있고 좀 더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영화의 제일 큰 힘은 사람이다. 치열한 경쟁보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맞잡은 손. 덕분에 대구 영화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다. 성지가 되면 좋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대구 영화가 이제 신규 인력과 뭐 기존의 인력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인 색깔을 가진 로컬 영화들을 만들고 있고 또 거기서 발전하려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서
또는 각 다른 지역이랑 협업하는 그런 영화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작품에 목마르다. 영화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대구 영화를 젊게 만든다. 그 젊음이 만들어내는 대구 영화의 내일이 기대된다.